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은요, 그 Active Vibration Control of Smart Structures라는 제목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요, 지능 구조물의 능동 진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과제들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먼저 서론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이 뭔지, 그다음에 그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액추에이터 센서 컨트롤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컨트롤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는지, 컨트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그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컨트롤 그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이그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서 진동 제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서머리 앤 컨클루전으로 이 강의 내용을 오늘의 세미나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그랩 이름이 스마트 엘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스 랩입니다. 물론 그랩그 위에 메카트로닉스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엘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는 게 메카트로닉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스마트라는 걸 하나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험실에서 많은 과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분야들은요. 첫 번째가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입니다. 진동 제어. 그 진동이라는 게 있으면은 기계적이나 그다음에 사람에게나 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좀 없애는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방법에는 액티브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패시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던 거는 Dynamics and Control of Flexible Multibody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유연 다물체 구조물의 동력학과 제어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 마이로비치 교수 밑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선공학과를 나와서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주류로 공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그 대학원 갔을 때부터 석사 과정에서 관심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그 고민하면서 풀어본 것들이 그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에 대해 가지고 논문이 있으면은 저널에서 저한테 심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제 논문이 이 분야에서 원조처럼 돼 가지고 제 논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 저한테 그 논문 심사라고 논문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 논문들을 또 이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러면서 제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문제를 다르게 풀어서 또 그게 논문이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FSI라고 부르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논문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액추에이터 디자인 앤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그 액추에이터를 설계하고 이렇게 또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곁다리로 공부한 내용인데요. 피에조 일렉트릭 에너지 하비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추수하는 또 에너지를 뭐 수집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저는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 중에 그 PGT 그러니까 피에조 세라믹 액추에이터를 하고 센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조 세라믹 가지고 걔가 그 진동을 잡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조 일렉트릭 에너지 하비스팅은 센서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기서 전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진동 에너지라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체를 이용한 그 에너지 하비스팅이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많이들 연구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워낙에 피에조 세라믹으로 해가지고 수집하는 에너지 양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마이크로와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LED 하나 끄고 킬 정도는 되는데 다른 거는 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진동 제어를 하는 거를 액티브하게 하다 보니까 전자전기 그리고 컴퓨터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제가 독학을 하다시피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책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로 바로 연결이 되냐면요. 로봇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학문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통칭해서 스마트 스트럭처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럭처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진동 제어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그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쿵 눌렀다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이거를 프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게 없이 그 움직이는 건데요. 이걸 지금 이 그림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만 컨트롤러를 단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유 진동하다가 컨트롤러가 켜지면 빨리 진폭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동차를 그 예로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지면이 움직이면서 위에 질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 여기다가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을 집어넣으면은 컨트롤을 온시켰을 때 진폭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흔들어 주더라도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이렇게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줄이는 방법으로는요, 그 패시브 댐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핑 머티리얼을 사용해가지고 그 진동을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패시브 댐핑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진동을 잡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피드백 컨트롤을 사용해서 액티브 댐핑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피드 포워드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기진력을 상쇄시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스마트 스트럭처스, 그래서 지능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동 제어를 액티브하게 한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한다 그러면 스테빌리티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이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그 안정성인데요. 시스템이 그 능동 진동 제어를 할때 불안정해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해집니다. 만약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을 하다가 멈췄을 때는 그게 고장 났을 때에도 불안정해지지 않는 게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요. 그 제어 이론에서 그 다뤘던 것처럼 이 진동 제어를 적용하면서 불안정해지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그 주안점입니다. 그 스마트 스트럭처라 그러면요. 지능 구조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의 데피니션은 structure can adaptively respond to external environment by using smart materials. 그러니까 지능 재료를 이용해서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스마트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요. 그 센싱하는 부분이 있고, 액추에이션하는 파트가 있고, 구조물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센싱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제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제어기에다 신호를 보내고, 그 제어기는 그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어 방법이 제어력을 계산해서 액추에이터에다 제공하는 그런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스트럭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능동 진동 제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나 자동차나 배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거에 진동을 이렇게 줄이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패시브 시스템하고 액티브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패시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메소드가 있고요.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메소드가 있습니다. 패시브한 거는 우리가 수동 진동 제어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액티브는 능동 진동 제어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패시브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리무브 엑사이테이션 소스. 그러니까 기진력, 그러니까 진동을 유발하는 그런 소스를 제거하는 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모터가 밸런싱이 나빠가지고 거기서부터 진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밸런싱이 잘 돼가지고 진동이 별로 없는 그런 모터로 교체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 방법은 어플라이 바이브레이션 버퍼. 그러니까 진동을 완충시키는 장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버퍼를 둬가지고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isolate vibrations. 그러니까 진동을 고립시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동이 있는 곳만 일어나게 하고 다른 부분은 진동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층간소음 잡는다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층간 재료를 사용하면 이런 진동이 줄겠죠. 그 다음에 cut off vibration path. 그러니까 진동이 전달되는 경로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다른 데로 전달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 가가지고 그 화학 공장인데 진동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없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공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공장을 방문했더니 글쎄 그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채치는 거랑 비슷한데 그걸 해가지고 그 알갱이 화학물질 알갱이를 앞으로 보내고 이걸 치면서 식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가 진동으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얘가 그렇게 흔들다 보니까 건물이 한 3층 정도 됐는데 공장이 그 3층에 이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그 공장이 마구 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장의 끝에 사무실이 붙어가지고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막 위아래로 한 1cm쯤 막 이렇게 움직이 진동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딴 거보다도 일단 사무실을 이렇게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진동이 일어나는 쪽에 그 샥옵소버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기진원을 좀 줄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Observe Vibrations. 그러니까 고무나 그 다음에 댐퍼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진동을 흡수하는 거죠. 그럼 진동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스테이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 전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종 흡수하거나 이런 재질을 쓰면은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진동까지 잡으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게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그 센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도 필요하고 전원도 필요합니다. 파워. 그리고 물론 컨트롤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센서에서 받은 신호를 그 계산해 가지고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계산한 다음에 액추에이터로 내보내는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원도 필요하고 그런 컨트롤러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요. 패시브 메소드보다는 확실히 진동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하나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어기를 적용할 때 안정성이 보장 안 되면 그 발산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죠. 자,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루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그 제어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 구조물, 물론 시스템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이러면은 그거의 진동을 줄이려고 하려면은요, 먼저 진동을 센싱해야 되겠죠? 그래서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 신호를 컨트롤 시스템에다 보내가지고 제어력을 우리가 그 계산하고요. 그 제어력을 액추에이터에다 제공해서 결국은 이 진동을 잡는 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센서하고 또 적절한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이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프리퀀시 캐릭터리스틱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이나믹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동적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특성을 몰라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어기는 그런 그 특성 몰라도 잘 작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진동이 관련돼서는 그 주파수 특성을, 진동수 특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한거 있죠? Derivation of Equations of Motion, 운동망령식, 유도. 이 운동망령식이 있어야 얘가 우리가 이런 신호를 주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운동망령식의 유도는 우리 진동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성,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어 알고리즘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알고리즘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잘 버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 제어 쪽 하는 사람들은 로버스트 컨트롤, 강건 제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결국 컨트롤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메소드를 살펴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베리어블 댐핑 컨트롤. 그래서 댐핑의 프로퍼티를 바꿔가지고 진동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은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로 유명한 그 댐퍼는 MR 댐퍼가 있는데 MR 댐퍼는 MR이 매그니토 리스트릭티브 죄송합니다. 매그니토 레올로지컬 플루이드 댐퍼입니다. MRF라고 부르는데 그 자석 유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석 유체는 뭐냐면요. 그 평소에는 유체로 있다가 자석 같은 걸 갖다가 대면요. 이 댐핑 프로퍼티가 확 바뀌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런 유체입니다. 우리 실험실에도 그 MR 플루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메카 실험실에 가셔서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MR 댐퍼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전적인 방법인데, 하이드롤릭 댐퍼에 오리피스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사기를 구멍 큰거 하고 작은 거 하면은 우리가 주사기를 눌렀다 뺐다 하는 게좀 달라지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structurally simple,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low cost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relatively low force,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합니다. 이거는 힘을 만들어내는 액추에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댐핑 프로퍼티만 바꾸는 그런 그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emi active 메소드다. 그러니까 준 능동 제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그 구조물에 설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액추에이터를 스프링 매스 댐퍼에 대해서 그 평행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로우 프리퀀시에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변이가 만약 커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메틱, 공압이나 하이드롤릭, 유압이나 엘렉트로 매그네틱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전자기 액추에이터 이런 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얘들이요, 특히 이들 중에 엘렉트로 마그네틱 액추에이터는 굉장히 좀 비쌉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뉴마틱이나 하이드롤릭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값싼 가격으로 우리가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뉴마틱이 공압이나 하이드롤릭이나 제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압이나 유압이나 정밀 제어하는 게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들 그 액추에이터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주파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효과적인데 고주파, 그러니까 진동수가 좀 높은 것들은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액티브 매스 댐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구조물에 어떤 또 별도의 질량을 달아가지고 얘를 흔들어주면은 그주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진동학에서는 다이나믹 옵저버 아니면 또뭐 튠드 매스 댐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액티브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 시스템의 장점이 그러니까 주 구조물을 구조 변경하거나 하지 않고도 우리가 진동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메인 구조물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AMD의 질량도 아주 커져야 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 액추에이터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엘렉트로 미케니컬, 스크류 미케니즘이 있습니다. 볼 스크류 미케니즘을 써가지고 그 사이에 양단에 길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 그 어떤 간극을 조절하다가 힘이 너무 세게 걸리면 그볼 스크류 미케니즘이 그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액추에이터를 그 철도 차량의 그 객체의 진동을 줄이는 거에 적용했다가 저게 끊어져 버린 사례가 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렉트로 매그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자석 액추에이터인데 이거를 그 보시면은 그 사진에서 보는 것도 구조가 꽤 복잡하죠. 이게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석으로 인한 그런 좀, 그 불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사용해가지고 진동 제어하는 방법이 그 시도가 됐는데, 그렇게까지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은 워낙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액추에이터라 진동 제어에 그렇게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뉴매틱이 있는데요. 그 뉴마틱 액추에이터 공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진동을 잡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 공압은요, 공장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쉽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진동 제어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올로지컬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이 자석 유체나 아니면 전기 유체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ER은 엘렉트로 레올로지컬이고요. MR은 매그니토 레올로지컬입니다. 그런데 ER 플루이드는 그 요즘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주로 MR 플루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플루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피스톤 같이 생긴 데다가 집어넣고 자장을 걸어 주면요. 그 프로퍼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액추에이터를 살펴보면요. 그 엘렉트로마그네틱 이네 가지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로 보셔야 될 거는 그이 밴드위스 그러니까 프리퀀시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엘렉트로마그네틱은 20Hz까지 가능하고 하이드롤릭은 4Hz까지 가능하고 뉴매틱은 한 10Hz까지 가능하고 머슬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인데요. 근육은 한 10Hz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효율은 그 근육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죠. 근데 이거를 그 진동수가 만약 3, 40Hz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티리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그 쉐입 메모리는 형상 기억 가끔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느려요. 이거 프리퀀시 밴드위스가 3Hz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피션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3% 효율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엘렉트로 리스트릭티브하고가 있는데 이거 프리퀀시 밴드위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스트레인을 보시면 0.2%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쉐입 메모리에 비해서 변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에조 일렉트릭이 있는데요. 이 피에조 재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에조 현상도 있고요. 압전 현상,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거는 밴드위스가 5kHz입니다. 그러니까 진동 잡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스트레인이 워낙 작고 이게 가격이 또 비쌉니다. 이거에 비해서 더 비싼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매그니토 리스트릭티브라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테페놀 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재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kHz 진동까지 잡을 수 있고요. 효율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데 변이는 좀 작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매그니토 리스트릭티브 재료가 같은 크기의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는 거죠. 피에조 일렉트릭도 비쌉니다. 이것도 경제성이 좀 아직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재료들이요. 뭐 컨트랙타일 폴리머라는 것도 있고 PGNP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동 제어에는 아직 그렇게 잘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효율하고 스트레인을 보시면요. 스트레인이 피에조 일렉트릭을 많이 사용하는데 피에조 일렉트릭이 0.2%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스트레인을 보시면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이와 같이 아직은 액추에이터로 사용할 재질이 재료하고 그 다음에 장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능동진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센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센서를 이용하는 게 잠깐만요. 예, 센서를 이용하는 게 저희들 필요한 게그 가속도계를 주 우리가 진동 제어하는데 진동을 계측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가속도계라는 거는 그 안에 그 피에조 재료가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질량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진동을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를 갖다가 전기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진동을 계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그 다음에는 피에조 일렉트릭 웨이퍼, 그러니까 피에 압전 웨이퍼, 이거 압전 모양체에 그 판재 같은 게 있고 또 폴리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표면에 부착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을 우리가 그 진동 변이로 그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컨트롤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컨트롤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면 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아날로그 서킷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나 디지털 컨트롤러 그러니까 그 디지털 제어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쉬운 게 시뮬링크하고 디스페이스 프로토보드가 있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회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OP앰프하고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캐패시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그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그 S 도메인에서의 그런 제어기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 전기 회로를 가지고 구현하면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앰프와 캐패시터와 그리고 저항이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만약 이거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전자회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접한 게이 전자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OP앰프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독학으로 공부해 가지고 아날로그 회로로 그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컨트롤러를 할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 컴퓨터나 이런 게다 디지털 기기 있죠? 이 중에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DSP 보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DSP 보드를 사용해서 그 컨트롤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C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C로 프로그램을 짤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제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밍도 필요하지만 또 신호 안정화를 위해서 아날로그 서킷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센서 신호를 그 디지털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신호를 좀 적절하게 그 프리앰프라고 그러죠. 그걸 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디지털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그거를 그 제어 커맨드를 또 액추에이터의 신호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보신 그 가속도계는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컨트롤러에 집어넣으려면은 AD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AD 변환기. 또 반대로 그 안에서 계산한 걸 밖으로 내보내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려면 DA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추가로 그 정치를 만들어야 디지털 컨트롤러를 그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뮬링크라는 게 아주 그 아이콘 베이스드로 그 프로그램을 짤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이거에 맞추어서 디스페이스사에서 프로토보드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DS1104나 마이크로 랩박스 같은 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좀더 쉽게 제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액티브 컨트롤이 패시브 방법보다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패시브 메소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시스템 자체를 좀 잘못 만들었는데 그걸 액티브 컨트롤로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그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방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액티브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그것밖에 초이스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외부 교란이 있으면 이런 그 액티브 컨트롤 시스템이 특정 프리퀀시 밴드위스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액티브 컨트롤을 적용하면 시스템의 성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컨트롤을 얘기하는데 이 액티브 컨트롤은 크게 피드백 컨트롤하고 피드 포워드 컨트롤로 나뉩니다. 사실 그 진동 제어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드백하고 피드포워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피드백은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요. 레퍼런스는 우리 진동 제어에 있어서는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센서로부터 우리가 값을 받아와 가지고
그 오차가 있으면 컨트롤러를 넣어가지고 제어력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랜트에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디스터번스, 외부 교란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드 포워드 시스템은 조금 다른데요. 그 디스터번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교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상쇄시켜 가지고 진동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유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약간의 피드백 컨트롤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유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이 디스터번스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부 교란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ANC 그 뭐죠? 이 이어폰,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피드 포워드 방법으로 그저 소음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두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요. 피드백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ID, 그 다음에 PPF, LQR, LQG, H-Infinity 뭐 이런 컨트롤 알고리즘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에는요, 필터드 X LMS라는 아주 유명한 제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럼 피드백하고 피드 포워드의 장단점이 뭐냐? 먼저 피드백의 장점은요, 글로벌 댐핑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핑 을 높여가지고 공진 진폭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그 외부 교란에 대해서는 이 제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이 충격 같은 그런 그 외부 교란에 대해서 효과적입니다. 그 단점은요, 정확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그 외부 기진력에 대해서는 덜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스필 오버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얘를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진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잡혔는데 얘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스필 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제어는요. 센서 시그널이 외부 교란에 관련된 거를 잡아낼 때, 그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액티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좀 외부 교란이 제어기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이쪽 구조물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 이게 좀 효과적입니다. 다행인 거는 모델이 필요 없고요. 대신 네로우 밴드 디스터번스, 그러니까 사인파 같은 어느 정도 이좀잘 나오는 그런 그 사인파 같은 노이즈에 그런 진동에 이게 그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댐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교란에 대응하는 그런 그 힘을 집어넣기 때문에. 댐핑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로컬 컨트롤, 그러니까 요한 곳에서의 진동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은요, 오히려 진동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그 계산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컨버전스 프라블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테빌리티 프로블럼,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피드백 컨트롤에서 제일 그 유명한 PPF 컨트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PPF는 제가 뭐의 약자냐면요. Positive Position 피드백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양변이 되먹임 개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PPF 제어기의 전달함수 보상 시스템은 그 로우패스 필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이걸 보드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요. 그 페이지가 90도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이에 대해서 속도는 90도의 페이지를 갖고요. 가속도는 180도의 페이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기가 90도 위상차가 나면요, 속도와 같은 그런 걸 계측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하니까 우리가 요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에서 댐핑력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링크로 해서 구현해 보시면 예,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제어기를 구동 안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PPF 제어기를 구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줬냐면요. 스텝 인풋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같은 그런 펄스 같은 걸 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봤는데 위에 컨트롤 안 하면은 진동이 촥 나가는데 PPF 제어를 하면은 이렇게 진동이 빨리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유명한 것 중에 LQ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LQR이라고 부릅니다. Linear Quadratic Regulator 이렇게 부르거든요. 컨트롤러는 상태방 정식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어기를 만들면 U는 마이너스 KX인데 여기서 X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K는 컨트롤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는 코스트 펑션서부터 그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해가지고요. 나오는 건데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옵티말 컨트롤 그러니까 최적 제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게그 여러분들이 논문을 살펴보면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훅 컨트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마이 액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MR 플루이드나 아니면 하이드롤릭의 오리피스를 제어하거나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제어기입니다. 컨트롤러도 아주 심플합니다. 스카이훅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장에다가 댐퍼를 매달아 놨다. 이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변 저항으로 만들고 이 가변 저항이 가변 댐퍼로 바꾸고 가변 댐퍼의 댐핑 계수를 이 스카이훅 컨트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단순한데 MR 댐퍼를 사용하는 진동 제어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드 XLMS 컨트롤 알고리즘을 보면요. 컨트롤러가 UK는 뭐 해가지고 이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할 제어력을 산출해냅니다. 여기서 WK는 웨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집어넣어서 디스터번스로 인해서 나오는 거를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꽤 재밌는 거긴 한데요. 실제 적용돼서 그 효용성을 보인 거는 덕트의 소음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에서는 이 진동 제어로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이거는 이와 똑같은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AI, 뭐 머신러닝 이런 거 있죠? 거기에도 이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제가 수행했던 그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에 대한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다뤘던 거는 이런 그 PGT 센서하고 액추에이터가 붙어 있는 빔의 진동 제어하는 게그 제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왼쪽에 보시면요. 불 떨다가 내버려 두면은 자유 진동을 해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걸 PGT를 이용해 가지고 PPF 제어를 하면 그 컨트롤러를 온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진동이 없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우리 그 메카 실험실에 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언 컨트롤 컨트롤러 하나 할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컨트롤러 키면요. 바로 쓰겠죠? 다시 언 컨트롤 언 컨트롤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다시 컨트롤 언 키면은 컨트롤 바로 컨트롤러가 컨트롤 꺼지면서 진동이 잡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조금 다르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뮬링크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컨트롤 온. 진동이 잡히죠? 그래서 빔에 대한 거를 한 다음에 2차원 구조물로 조금 더 복잡한 그리드 스트럭처에 대한 진동 그 제어를 그 제어기 설계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어기를 설계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그 이론하고 실험적으로 이 진동 제어가 된다는 거를 보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파란 선은 이건 언컨트롤드고요. 빨간 거는 컨트롤입니다. 이걸로 언뜻 봐서는 그이 제어기가 PPF 제어기가 더 나은 것 같지만 이게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플레이트에 대한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다가 PGT를 붙이고 이걸 거꾸로 그 물통에다 집어넣어서 진동이 잡히나 하는 걸 해봤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진동이 공진진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제어를 판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PGT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진동을 좀 바닥에서 오는 진동을 잡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언컨트롤드하고 컨트롤드 그 실험을 했는데 위에 거는 언컨트롤드고요. 얘는 그 제어기를 작동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빨리 없어지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진동도 이렇게 진폭을 줄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진동을 이렇게 잡는 것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ADD 과제에서 또 펀드를 받아서 수행한 건데요. 그 쉘의 진동을 잡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쉘의 진동을 잡기 위해서 PGT를 여기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는 MFC 액추에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동을 이렇게 그 공진진폭을 낮추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진동을 그쉘 구조물을 땡 때렸을 때 제어기를 키면 진동이 빨리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진동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진동을 제어했을 때는, 제어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보여지는데요. 진동 제어를 하면 소리가 빨리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카카오톡이 이렇게 자꾸 날아오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는 쉘을 공기 중에 놔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ADD 과제에서 잠수함에서의 방사소음을 제어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물속에다 집어넣고 진동 제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진동이 그 잡힐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수행한 결과인데요. 그 엘리베이터에 이 횡진동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액티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잡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 아래에서 하단에 보는 것처럼 이 액티브 RGS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세 가지가 다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앞으로 앞뒤로 진동하는 거, 이거를 모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액티브 RGS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동 제어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계속 카톡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행한 과제는 액티브 엔진 마운트라는 과제를 했습니다. 이건 현대자동차에서 과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진으로 인해가지고 그 엔진 진동이 차체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밑에다가 어떤 그 상쇄시킬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달아가지고요. 여기 그림 소나 이거 뭐죠? 무슨 차다? 산타페 차 아래다가 액추에이터를 달아가지고 그 엔진의 진동을 잡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러를 키면 진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거를 입증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 단가가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다고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공동과제를 했는데 KTX나 여러분들이 그런 그 철도 차량을 타면은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을 잡고자 액티브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진동 제어를 시도해 보았는데 그 먼저 이론 모델로 그 한번 진동 잡는 거를 애니메이션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그 컨트롤을 적용하지 않을 때그 밑에 보기라고 그러는데요. 얘가 흔들리면서 이제 위에 그 승객들이 타고 있는 차체가 진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어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그 밑에가 많이 흔들리고 이래도 위에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켜볼까요? 끝까지 간 다음에 한번 두 개를 동시에 켜보겠습니다. 자, 늘 이게 양쪽이 왼쪽은 이런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고요. 오른쪽은 제어를 할 경우입니다. 확실히 좀덜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게 좀 보이게끔 하려고 흔들리는 거를 증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수치 계산만 한 거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액추에이터를 붙여가지고 한번 실험을 자, 컨트롤러 온. 컨트롤러를 키면은 이렇게 소리가 좀 줄어들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온. 여러분들 이게 제어가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러 온. 여러분들 어떻게 저그 진동 제어가 된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시스템에다 적용하려니까 철도 차량에 적용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힐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힐스라는 거는 하드웨어 인더룹 시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컴퓨터 모델하고 실제 시스템하고 결합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철도 차량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힘드니까 일단 이런 힐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실제 액추에이터하고 센서 이런 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MR 댐퍼가 진짜 작동이 잘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왼쪽 하단 그림에 보시면 그 점선이 언컨트롤드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댐퍼를 장착한 케이스고요. 파란색이 그 MR 댐퍼를 장착해가지고 진동 제어를 할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MR 댐퍼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힐스는요, 그 자동차에서는 샥 업서버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항공기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항공기에서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걸 실제 비행기에다 넣어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러면은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학 모델로 만든 그런 비행기에다가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실제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힐스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그 장치들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그 액추에이터가요. 이 액추에이터가 이 전자기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그렇지만 이게 좀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하단에서 보고 계시는 그 그래프처럼 언컨트롤드에 비해서 컨트롤 시킬 경우 진폭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가 하나 뭐냐면요. 이게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전원이 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전자기 액추에이터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실제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또 이거 ADD 과제에서 그 방진 마운트를 썼을 때 액티브 타입에 그걸 썼을 때 진동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그 질의가 와서 저희가 여기 보고 있는 게 모터인데요. 모터를 구동시켜 가지고 이 아래쪽에 진동 제어를 하면 얘가 떨리는 거에 상관없이 이 실린드리컬 쉘의 진동이 줄어든다는 거를 그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요. 왼쪽 윗단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진동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를 좀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동이 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제어를 할수 있다라는 걸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한 그 액추에이터는 보이스 코일 타입의 액추에이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스피커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 대신에 거기고 움직이는 그거를 그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하나 제가 개발했는데 그게 네거티브 악셀러레이션 피드백 컨트롤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계의 신호를 바로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게 효과적인 걸 제가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그또 과제를 했는데 이거는 LG에서 그 위에 가공하는 데에서 진동이 있어가지고 진동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액추에이터가 여기 보고 계시는 두 개의 이거를 AMD라고 부릅니다. Active Mass Damper. 그래서 진동을 막 시키면서 이두 개를 가지고 밑에 베이스판이 그 진동 안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아래 보고 계신 것처럼 그래프상으로는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시면 여기 빨간 거 안에가 그 레이저 비밀처럼 컨트롤이 안돼 있고요. 다시 볼까요? 제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제어기를 키면 이렇게 전으로 그냥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에디 커런트 댐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꽤 재밌는 그 패시브 방법입니다. 패시브 방법이어가지고 이게 뭐 다른 전원이나 센서나 액추에이터 이런 거 하나도 그 필요 없습니다. 그 다만 필요한 거는 자석하고 그 다음에 동판인데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그 놀이공원의 자이로 드랍입니다. 그 자이로 드랍에 브레이크를 그 사용해야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스탑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 기계장치나 뭐 아니면은 복잡한 전기장치를 쓰면은
이게 고장이 났다, 나버릴 경우에 완전히 땅에다 갖다가 때려박겠죠? 그럼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을 적용한 게이 에디 커런트 댐퍼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에디 커런트 댐퍼를 구동 버리죠. 다시 보시면 에디 커런트라는 거를 부르는 거긴 한데 이게 꽤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메카 실험실에 이 데모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마이 액티브 튠드 매스 댐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렇게 진동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저희가 실험으로 증명해 보인 게 있습니다. 이때는 랩뷰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거를 아직 그렇게 적용한 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 커런트 댐퍼가 있고요. 이거를 실험으로 보여준 게 이건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진동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매스 댐퍼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볼스크류 알고리즘으로 질량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아주 단순하게 모델링 할 때는 MCK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얘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진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를 움직이면은 이걸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보이려고 이론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어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위에께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위에께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얘를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르게 낮이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두 번째 모드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두 번째 모드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작. 좀 자. 많이 흔들어 놓으면은 아직 안 했어? 컨트롤 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진동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진동할 때 이런 시스템을 쓰면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적용한 게요. 인천공항의 관제탑. 그 관제탑이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첫 번째 모드로 이렇게 진동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는데 이러와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들어간 시스템은 훨씬 덩치가 큰게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작동되는 거를 확인하면 제어 알고리즘하고 제어 기능 그대로 갖다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좀더 고층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도 되나 그 이거를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게 여기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 컨트롤 온. 오늘 하면 물이 가만히 있게 되죠?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컨트롤 온 변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컨트롤로 키면은 제어기를 키면 이렇게 움직이는 컨트롤 오프 거를 알수 있죠. 제어기를 또 끄면 다시 또 이렇게 톱쪽에 물이 난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온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나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 위에 볼 스크류로 돼 있어서 움직일 때 이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제어하는 거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해 보니까 한번 컨트롤 온. 소리가 거의 잘안 나죠? 컨트롤 오프. 기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는 얘를 좀 보십시오. 물이 많이 흔들리다가 컨트롤 온. 컨트롤 온하면 얘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동이 잡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 이렇게 온. 전체 모드인데 이걸 해보면 위아래가 컨트롤 오프. 움직이면서 제어가 되는 거를 컨트롤 온.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의 능동 진동 제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힐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힐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좀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컨트롤 온, 컨트롤 오프, 컨트롤 온.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진동이 잡힌다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요. 이런 진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액티브나 패시브 방법을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구조물에 진동을 억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어 알고리즘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서 복잡한 것만 자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단순한 시스템에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시스템에서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제어기를 설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패시브 방법을 검증한다거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방정식을 일단 유도해야 됩니다. 운동장 방정식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진동 공부를 하면서 그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치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튜닝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먼저 수치 모델을 가지고 수치 해석을 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제어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 수치 해석을 해야 되나? 해야 되냐면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센서, 액추에이터, 앰프, 뭐 제어기 이런 거 갖다 놓고 다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 탁 켜가지고 왜안 되지? 이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할 때는 센서가 들어가면 센서가 제대로 신호를 내보내는지 확인,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그럴 때는 함수 발생기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연결해서 동작이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앰프들도 들어가기 전 신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호하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도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테스트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실험을 수행해야 돼요. 그 제가 많이 본그 케이스들이 그냥 다 연결하고 스위치 켜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좀 파워풀하고 값싼 액추에이터가 지금 필요합니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려면요. 특히 상업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액추에이터가 꼭 필요한데 생각보다 쓸만한 진동 제어를 위한 쓸만한 액추에이터가 없습니다. 그게 좀 고민거리예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봐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